형과 막내이신 걸 알고 있는데 촬영장 분위기는 어떤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권영수 역할은 꽃바닥에서 막내 역할인데 사극적인 말투보다는 뭔가 조금 더 귀엽고 뭔가 막내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저의 생각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극적인 말투보다는 좀 오히려 현대적인 말투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막내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연수가 되게 향을 되게 좋아합니다. 좋아 아름다운 향을 되게 좋아해서 향에 되게 적합한 향수 네, 그런 좋아하는 향을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도 촬영할 때 향수를 직접 뿌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약간 TMI죠. 에피소드를 했습니다. 더 TMI로 한번 가보죠. 어떤 향을 우리 영수가 제일 좋아하나요? 다양한 향들이 있잖아요. 다양한 향들이 있는데요. 약간 꽃 같은 플라워 향 있잖아요. 아, 플라워 향. 아름다운 향. 네, 누가 봐도 그냥 거리낌 없는 냄새, 다가갈 수 있는 냄새, 편한 냄새. 호불호 없는 모두가 좋아하는 네, 그런 향을 되게 진짜 자주 뿌리고 들어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변호석 씨.